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김교성 교수입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실험 여덟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캐릭터 LCD의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CD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컬러 또는 흑백 화면에 문자나 도형을 표시하는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예제에서는 문자만을 흑백 화면에 나타내는 장치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C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런 장치에 문자열을 표시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디지털 클락을 만들어 보는 예제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캐릭터 LCD 장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와 같은 창이 있고요. 이 창에 실제 두 줄로 영문자, 숫자, 특수 문자들이 ASCII 테이블에 나타나는 그런 문자들이죠. 그런 문자들이 각 줄마다 16자까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치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AVR 프로세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내부를 간단히 표시한 다이어그램이 여기 나와 있죠. 이 장치 역시 간단한 임베디드 시스템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고요. 이 컨트롤러에 데이터하고 컨트롤 시그널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요청하는 그런 문자들을 원하는 위치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핀들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들은 이와 같은 전원뿐만 아니라 컨트롤 신호 3개와 8비트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전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로 전달되는 것은 실제 화면에 나타나는 글자의 코드 혹은 이 장치에 명령을 보내는 어떤 명령어들이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3비트로 되어 있는 컨트롤 코드들은 이 명령 또는 데이터를 전달할 때 사용되는데, 먼저 RS는 보내지는 이 데이터가 화면에 표시될 문자인지 혹은 명령인지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우일 때 명령이고 하이일 때 문자 코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RW는 AVR 프로세스에서 여기서 데이터를 쓸 것인지 혹은 이 장치에 있는 내용을 AVR 프로세서가 읽어갈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nable 신호는 이 장치를 선택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Enable 신호가 켜져 있을 경우에만 이 장치가 데이터를 읽거나 쓰도록 그렇게 되겠죠. 총 연결되는 비트가 몇 비시죠? 11비시 되나요? 그래서 주소 영역이 한 주소 영역으로는 안 되고 두 개의 주소 영역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버스가 연결되는 것이 하나, 그다음에 컨트롤 버스가 연결되는 것이 또 하나인데, 실제 컨트롤 버스가 연결되는 것은 5비시 사용되지 않고 연결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캐릭터 LCD 장치의 내부 구조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캐릭터 LCD 장치 역시 간단한 임베디드 시스템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디코드해서 그것에 따라서 원하는 형태의 문자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그것에 의해서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문자를 나타낼 수 있는 폰트들이 캐릭터 제너레이터룸, 즉 CG룸에 저장돼 있고,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캐릭터 제너레이터 폰트를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CG 램 부분이죠. 그리고 화면에 표시될 글자들은 이와 같이 디스플레이 데이터 램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표시될 글자가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이 디스플레이 데이터 램에 저장이 되고, 그것이 LCD 표시 장치에 적당한 컨트롤을 통해서 표시되는 것이죠.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폰트를 더 정의하고 싶으면 역시 이 데이터 포트를 통해서 정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본 과정에서는 폰트 추가 저장하는 기능들은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에 따라서 화면을 클리어 시킨다거나 혹은 커서를 표시한다거나 커서를 블링킹 한다거나 하는 등의 여러 가지 기능들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캐릭터 제너레이터 롬하고 디스플레이 데이터 램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릭터 제너레이터 롬 내부입니다. 이와 같이 영문자, 숫자, 그리고 특수문자들이 그 폰트들이 정의되어 있고요. 일문자들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문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글은 들어가 있지 않네요. 그래서 ASCII 테이블과 같은 코드를 집어넣으면 그 위치에 해당되는 문자의 폰트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는 것은 ASCII 코드가 실제로는 7빛이죠. 그래서 여기에 하위 4빛, 여기 상위에 실제로는 지금 4빛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반쪽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 중에 하위 3빛만 고려하면 되죠. 그래서 7빛이 됩니다. 그 7빛, ASCII 코드의 7빛을 가지고 원하는 문자의 이런 코드들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은 디스플레이 데이터 램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총 80바이트가 저장될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구성되나 봅시다. 그래서 실제 표시되는 문자는 두 줄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줄은 80번지부터 시작하고 두 번째 줄은 C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 차이가 실제로는 64개 어드레스 공간이 발생하죠. 그런데 저장될 수 있는 글자의 수는 각 행마다 40자까지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화면에 보이는 것은 각 행마다 16자씩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실제 40개 저장된 문자 중에서 보이는 글자를 어느 부분을 취할 것인지 명령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편의상 40개 중에서 앞에 16개만 사용해서 그게 항상 보이도록 하는 모드로 실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LCD 제어 명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LCD 제어 명령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표시 클리어는 화면에 나타나 있는 글자를 모두 지울 때, 그리고 커서를 좌측 상단에 놓을 때, 그 다음에 데이터가 전달되어 화면에 채워질 때 그것이 어떤 순서로 채워질지 하는 거 하고, 글자를 화면에 표시할 것인지, 커서를 표시할 것인지, 그것을 전멸할 것인지 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총 40자를 한 줄에 저장할 수 있지만 보이는 것은 16자만 보인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제어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몇 비트씩 보낼 것인지, 그리고 몇 줄로 표시할 것인지, 그리고 폰트의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펑션 세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폰트를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폰트의 위치를 지정하는 명령이 있고, 그다음에 화면에 표시되는 글자의 코드를 전달할 때그 위치를 지정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밖에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어야 될 문자의 코드나 혹은 추가로 정의되는 폰트의 값들은 그냥 그대로 전달이 되고, 단지 화면에 디스플레이 될 문자의 경우에는 RS가 1이고, 그 밖에 일반 명령은 RS가 전부 0이라는 점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각 명령들을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클리어죠. 그래서 첫 번째 비트만 읽고 나머지는 전부 0인 코드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전부 다 지운다는 것인데, 지우는 것은 이제 스페이스죠. 스페이스를 모두 다 채워놓는 그런 동작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리고 다음번에 글자가 들어오는 위치, 이게 이제 어드레스 카운터인데 그것이 이제 0번지부터 세트되어서 맨첫 칸부터 글자가 들어오도록 준비를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다음은 커서 홈이죠. 그래서 커서를 좌측 상단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다음에 엔트리 모드 셋 명령인데요. 화면에 비춰질 문자의 코드를 보내줄 때그 코드들이 실제 어떤 순서로 채워지는가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디가 1일 때는 현재 채워진 글자 다음 우측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추가적으로 더 채워지고, 0일 때는 어드레스가 마이너스 1로 된다는 뜻인데 그건 왼쪽으로 채워진다는 뜻이죠. 아까 40자 중에 16자만 보인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쉬프트 되는 그런 동작을 이 S 신호로서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실험에서는 이 명령을 06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S 신호는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죠. 다음은 표시 온오프 제어입니다. 즉 화면에 글자를 표시할 것이냐, 커서를 보이게 할 것이냐, 커서를 전멸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우리는 글자를 표시하고 커서를 보이게 하지만은 전멸은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제로 이 값을
명령으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커서 표시 시프트인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40자 중에서 16자만을 보여주는데, 그 위치를 어떻게 이동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사용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function set 정의인데요. 데이터를 전달할 때, 아까 데이터 버스가 8빗이었죠. 8빗을 다쓸 것인지, 혹은 그 중에 4빗만 쓸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행수를 한 줄만 쓸 것인지, 두줄다쓸 것인지, 그다음에 폰트를 572도트를 쓸 것인지, 50도트를 쓸 것인지 하는 건데, 여기 하이라이트 된 것처럼 8빗 다 쓰고, 두행다 쓰고, 572도트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38, 이런 코드죠. 이런 코드가 초기화 값으로 우리 전달하도록 이렇게 코딩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어드레스 셋인데요. CGRAM에 추가적으로 이제 폰트를 지정할 수 있는데, 우리 이거 쓰진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DDRAM 어드레스 셋은 우리가 실제 화면에 보여줄 글자를 전달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소를 먼저 주고 한자 한자 이렇게 보내주면 되는데, 이때 첫 번째 줄은 이게 0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80번지부터 시작하고 두 번째 줄은 이게 1이 됩니다. 그래서 C0부터 이제 주소가 시작이 되죠. 여러분들이 첫 번째 줄은 80부터 시작하고 두 번째 줄은 C0부터 된다 그랬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DB7 항상 1이고요. 그 다음에 DB6가 0이면 첫 번째 줄, 1이면 두 번째 줄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프로그램 코드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기법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매크로는 여러 군데서 사용해 왔죠. 특히 각 장치가 이제 외부 SRAM 영역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 주소를 숫자로 쓰기보다도 이와 같이 심볼로 쓰기 위해서 매크로를 사용해 왔습니다. LED나 FND나 단 매트릭스 역시 하나하나 4개까지 이렇게 주소를 할당해서 매크로로 정의해 와서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소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디레퍼런싱 한 그런 코드를 이와 같은 심볼로 정의해서 실제로는 이 심볼을 코드에서 사용해 왔죠. 그것이 이제 매크로인데, 마찬가지로 CSAD에서도 이와 같이 주소 2개가 사용이 되죠. 데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컨트롤이 있습니다. 데이터는 8빗 다 쓰고 컨트롤은 이 중에 3빗만 쓴다고 그랬었죠. 특히 이 컨트롤 신호를 다룰 때는 한빗한빗 따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크로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Enable 신호를 on/off 한다거나 RW 신호를 on/off, RS 신호를 온오프 할때 각각 한빗한빗 처리하는 빗 연산 수식이 여기 정의되어 있었죠. 여기 OR을 할 경우에는 1로 만드는 거고요. AND를 할 경우는 0으로 만들 때 씁니다. 실제로는 보면은 해당 빗만 빼고 전부 1인 값을 AND 시키면은 해당 빗이 0이 되는 것이죠. 자, 이건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놓고 실제 이와 같이 호출해서 씁니다. 이렇게 매크로를 갖다가 가져다 쓰는 걸 매크로 확장이라 그러죠. 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ACDEN ON이다 이렇게 써놓게 되면은 어디죠? 자, ACDEN ON 여기 있네요. 그렇죠? ACDEN ON이라고 쓰면은 이 코드가 여기에 치환돼서 들어가 버리게 되죠. 그래서 확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04니까 세 번째 빗이 1로 강제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뭐 여기 그림에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데이터는 8빗을 다 사용하지만은 컨트롤은 이와 같이 3개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RS는 첫 번째 빗, RW는 두 번째 빗, E는 세 번째 빗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빗을 1 또는 0으로 만들 때 각각 01, 02, 04를 오화시키거나 혹은 이것에 반전된 값을 AND 시키거나 해서 해당 빗을 1 또는 0으로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 이제 캐릭터 ICD의 디바이스 드라이버하고 이를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그림과 같은 메시지가 캐릭터 ICD 창에 출력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첫 번째 행에는 캐릭터 ACD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 두 번째 행에는 SDLab이라는 메시지가 출력되도록 하면 됩니다. 자, 다른 예제와 마찬가지로 AVR의 IO 그리고 인터럽트에 대한 정보를 인클루드 한 후에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 많이 사용하는 함수들의 선언이 포함되어 있는 SDDIO.h를 인클루드함으로써 시작합니다. 캐릭터 ACD 역시 외부 SRAM 영역에 연결되어 하기 때문에 주소를 갖게 되고요. 데이터하고 컨트롤의 연결을 위해서 8000번지를
8001두 개의 주소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심볼을 매크로로 정의함으로써 이 주소에 대한 디레퍼런싱을 심볼로 정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각 컨트롤 신호는 총 3개인데 각 비트를 낱개로 온오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빛 연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각 컨트롤 신호의 온오프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 빛 연산을 이와 같이 매크로로 정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OR의 경우는 특정 빛을 1로 만들 때 쓰고요. AND의 경우에는 0으로 만들 때 씁니다. 이때 해당 빛을 0으로 하고 나머지가 전부 1로 된 반전된 값을 AND 시키면은 0이 되는 것이죠. 또한 각 컨트롤 빛이 독립적으로 온오프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정 빛을 ON 또는 OFF 시킬 때 다른 빛의 이전 ON/OFF 상황을 같이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익스터널 베리어블을 선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메인 함수부터 들여다볼까요? 메인 함수는 먼저 각 장치들을 초기화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치 초기화에는 포트를 초기화하고 그 밖에 MCU 컨트롤 레지스터를 80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외부 SRAM 영역에 연결되어 있는 캐릭터 ICD가 컨트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 밖에 다른 인터럽트는 건들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init LCD로 들어가게 됩니다. init LCD는 실제 다른 장치들과 같이 초기화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 LCD는 앞서 얘기한 대로 별도의 작은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럽트를 디세이블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즉 SEI 이후에 초기화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함수로 정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LCD가 초기화되면은 화면을 전부 클리어시키고 커서를 좌측 상단이죠. 홈 위치에다 이동시켜 놓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특정 위치에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부터 캐릭터 LCD라고 찍고 두 번째 줄, 첫 번째 칸부터 SDT 랩이라고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 LCD 함수는 뒤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화면을 전부 지우고 커서를 좌측 상단에 놓는 이 명령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딜레이를 100으로 놓고 있죠. 다른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작은 값을 사용한다는 건 비교해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여기 init 포트부터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nit 포트에선 별로 해주는 게 없죠. 결국 포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력들을 전부 다 0으로 이렇게 놓고 데이터 디렉션 레지스터 역시 인풋으로 놈으로 해서 초기 값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다음에 딜레이 값은 앞에서 봤던 함수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요 J가 증가하는 횟수가 600번이 아니라 6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훨씬 더 시간이 적게 걸리죠. 그래서 이게 1ms가 아니라 한 15ms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좀 늘어지면은 다른 그 장치의 동작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짧게 줄이게 된 것이죠. 자, LCD에 초기화합니다. 이거는 뭐 다른 장치와 같이 초기화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별도의 임베디드 시스템에 어떤 명령을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인터럽트를 디세이블 시키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개의 명령을 보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명령은 데이터 버스죠. 데이터에 정보를 보낼 때 8빛 단위로 보내겠다 하는 거고 LCD 창에 두 라인을 모두 사용하겠다 하는 거고 폰트는 5 곱하기 7 매트릭스 폰트를 사용하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명령은 일단 화면을 켜고 커서를 나타낼 때 블링킹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명령은 어떤 문자열을 보낼 때 현재 위치에서 어드레스가 증가되는 형식으로 이제 계속 채워져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글자가 채워지면서 진행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자, 다음은 어떤 명령이나 또는 어떤 데이터를 보내는 함수입니다. 이두 개의 함수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두개 보면은 내용이 다 똑같아 보이죠? 근데 단지 요한 줄만 다르죠. 그 차이는 뭐냐면 이 명령을 보낼 때는 RS를 끄고 보내고요. 데이터를 보냈을 때는 RS를 켜고 보내는 것이 차이입니다. 사실 이 함수는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이제 데이터북에 나와 있는데 데이터북에 나와 있는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준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이제 시간적으로 이렇게 진행했을 때
어떤 것이 1 또는 0이 되는 상황을 요 프로그램에서 순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시간차를 만들기 위해서 딜레이를 1씩 놓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약 15에서 20 마이크로세컨드 정도의 시간을 두게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처음에 이네이블을 오프 시키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 오프 되어 있죠. 그 다음에 RS를 오프 시키거나 명령일 때는 오프 시키고 데이터일 때는 ON 시키죠.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RW를 오프 시키죠. 즉 ROW를 오프 시키면은 이건 즉 쓰기를 하겠다. 즉 AVI 프로세스에서 데이터를 K-TICD로 보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Enable을 ON 시키죠. 장치를 이제 가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데이터를 여기 데이터버스에다 올려놓게 되죠. 그래서 그 값이 이제 전달되기 시작하고 나서 이제 Enable을 꺼버리면, Enable을 여기 끄고 있죠? 꺼버리면은 이제 데이터 전달이 종료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명령 또는 데이터를 하나씩 하나씩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타이밍 다이어그램이 여기에 있는 요두 함수에 의해서 구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장치를 위한 어떤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만들 때 이런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참조해서 이것을 프로그램 코드로 각 시간대별로 원하는 그런 신호들을 어떻게 만들 건지를 고민하면서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자, 다음은 좀더 하이 레벨에서, 상위 레벨에서 원하는 위치에 특정 문자열을 출력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프린트 LCD라는 이 함수가 최상위에 있는 그런 함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함수는 WriteString하고 GoToLCDXY 이두 개를 사용하게 됩니다. WriteString은 어떤 특정한 커서 위치로부터 문자열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를 한자 한자씩 차례로 출력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GoToLCD는 커서의 위치를 특정한 행과 열 위치에 놓게 되죠. 아, 제가 거꾸로 얘기했군요. Y가 행이 되고 X가 열이 되죠. 그래서 Y 값은 1 또는 2가 됩니다. 총두 줄이니까 1번 행, 2번 행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X는 1번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줄일 때는 주소가 80부터 시작하고, 두 번째부터는 C0부터 시작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write controller 부르면서 진행됩니다. 자, write string은 이제 문자열에 들어가 있는 글자를 첫 번째 글자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널이 나오기 직전까지 계속 write data를 부르고 있죠? 자, print lcd는 요두 함수를 goToLCDXY 먼저 부르고, write string 두 번째 부름으로써 특정 위치에 원하는 문자열을 출력하는 그런 함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났네요. 자, 이제 여러분들 과제를 수행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자신의 학번과 이름 한글은 안 돼요. 영어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아, 여기 앞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게 메인 함수가 있는데, 요 메인 함수에서 루프가 없죠. 무한 루프가 원래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캐릭터 LCD, SDT 레벨, LCD 창에 찍어라 하고 명령을 주면은 그게 하나의 작은 임베드 시스템이니까 명령을 받아들여서 찍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 AVR이 프로그램이 다 끝나서 종료됐다 하더라도 그 작은 캐릭터 LCD 디바이스는 그냥 살아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준 명령을 표시한 상태에서 더 이상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종료돼도 상관없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해야 될 과제는 이제 요 루프가 나중에 필요하게 될 겁니다. 특히 시계를 만들 때 필요하게 되죠. 자, 다시 되돌아가서 글씨가 좌우로 움직이게 한다. 뭐 이런 것들 역시 이제 타이머를 사용하거나 또는 이 루프에서 이런 일들을 딜레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문제는 이제 3번 문제죠. 그래서 시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시계는 사실 지금 방금 본 예제하고 여러분들 FND 예제가 있을 겁니다. FND에 보면은 BCD 카운터 예제가 있었죠. BCD 카운터도 역시 1초마다 1씩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시계를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BCD 카운터하고 여기 캐릭터 LCD 예제를 합쳐서 만들어야 됩니다. 조금 어렵겠죠? 초는 0부터 시작해가지고 59가 되면은 이제 다시 0이 되고 분이 하나 들어갑니다. 근데 분도 역시 0부터 59까지 간 다음에 다시 0으로 되돌아올 때 C가 하나 또 증가하죠. 이런 식의 증가 형태를 갖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함수를, 즉,
BCD 카운터에 해당 함수를 거기에 맞춰서 수정해 주어야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 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이머, 스피커, FND, 단매트릭스가 이미 통합되어 있죠. 거기다가 캐릭터 LCD, 이제 시계 예제죠. 이건 역시 통합하는 것이 여러분 과제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타이머들이 그 할당돼가지고 강 예제에서 다른 타이머를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냥 코드만 합쳐놓으면 저절로 인테그레이션 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것으로써 마이크로 프로세서 실험 8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